안녕하세요. TJ 정 선생입니다. 요즘 라이브 워크시트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저도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하나 있다면 올 연말까지 무료 사용이고 내년부터는 월 단위로 결제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학교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만들어 놓은 워크시트를 포기해야 되면 엄청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라이브 워크시트랑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이트의 최대 장점은 무료 서비스라는 겁니다. 아예 메인 화면에 이렇게 딱 평생 무료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오히려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을까 걱정이 살짝 되던 차에 살펴보니 이 회사의 향후 수익 구조가 선생님들이 만든 워크시트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 이 사이트에서 추가될 기능의 타임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 워크시트의 기능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날짜에 맞추어서 그런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되면서 앞으로 더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이트의 주소는요, teachermade.com이고요. 네,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Get Started 파란 버튼 눌러서 시작하고요. 네, 타이틀은 뭐 입력을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만 제가 오늘 예시로 보여드릴 워크시트는 아재력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칸에 뭐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원하는 파일을 떨어뜨려 주면 되죠. 자, 미리 만들어 놓은 PDF. 그림 파일도 가능합니다. 자, 두 페이지짜리 워크시트였거든요. 자, 이 중에서 뭐 앞장만 혹은 뒷장만 선택을 해도 되는데 저는 둘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Create Worksheet 눌러서 한번 시작해 보죠. 예, 기본 편집 화면인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메뉴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송금왕. 자, 이거는 이제 단답형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Short Answer. 자, 요거 눌러서 라이브 워크시트처럼 그냥 쭉 이렇게 칸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정답을 미리 입력을 해놔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송금왕은 누구일까요? 예, 인터넷 뱅킹이 되겠죠. 자, 점수를 조금 쉬운 문제니까 2점 정도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라이브 워크시트와의 차이점은 점수를 선생님께서 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1점부터 10점까지 혹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대문자, 소문자, 대소문자 구별할 거냐를 체크하는 건데 한글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그 외에 답이 있다면 답을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 정답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이브 체인지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시어망인데요.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여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가 드랍다운 메뉴가 되겠죠. 자, 이거는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칸을 만들어 줍니다. 자, 칸을 만들어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를 눌러서 편집을 하면 되겠어요. 자, 점수는 뭐한 5점으로 배점을 하고요. 자, 시어망은 누구일까요? 1번 토킹, 두 번째 마킹, 뭐세 번째 워킹.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Save Changes 하고요. 아, 답을 체크를 하라고 지금 떴죠? 예, 답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마킹이 되겠죠? 마킹. 자, 그러면은 완성했습니다. 자, 세 번째, 햄버거 왕이 누구인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자유서술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세 번째 Open Ans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빈칸을 만들어주면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정답을 입력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해놓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연결하는 문제죠. 자, 바로 이 메뉴를 쓰면 되겠습니다. 매칭이죠. 예, 라이브 워크시트와 거의 뭐 똑같습니다. 자, 선택하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칸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 개를 만들려면 귀찮으니까 Ctrl D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죠. Ctrl CV가 아니고 Ctrl D를 이렇게 누르면은 계속 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되고요. 자, 정답을 연결을 해놔야 되겠죠.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나 선택하고요. 생각왕의 정답은 thinking이죠.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정답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걷기왕은 자, Shift 누르고 walking. 요리왕은 쿠킹이죠. 네, 됐고요. 자, 다섯 번째는 TF 형식인데요. 자, 요 메뉴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면 몇 가지 물어보는데 뭐다 똑같으니까. 자, 여기다가 저는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담배왕이 스모킹 맞으면 T 틀리면 F인데 맞으니까 여기다가 정답 표시를 예, 색깔이 좀 진해졌죠? 표시를 해둔 겁니다. 정답이라고. 자, 6번은 예, 뭐 오지선다. 객관식이죠? 자, 요 메뉴 쓰면 돼요. 동그라미 있는 메뉴, 멀티플 초이스 있습니다. 자, 지금 5번까지 있으니까 눌러보고 5번까지 있는 선택지를 하고요.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서 대충 위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위치가 안 맞으면 예,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물론 옆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자, 옆으로 한 8개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네. 자, 지울 때는 딜리트 키 눌러도 되고요. 여기 에딧 들어가서 여기 딜리트 눌러도 지워집니다. 자, 7번입니다. 옳은 것에 모두 체크하시오. 자, 체크는 여기 있는 요 메뉴 쓰면 돼요. 체크박스죠. 자, 눌러서 지금 4개니까 4개의 선택지에서 앞에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렸다 줄였다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답을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대화왕. 잠깐만요. 크기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네. 자, 대화왕은 토킹 맞네요. 그럼 답을 맞다라고 체크를 좀 하고요. 이렇게. 은폐왕 클로킹 맞고요. 성능왕은 후킹이 아니고 벤치마킹이죠. 이건 체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너 일루왕 이 새끼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자, 요게 또 괜찮아요. 자, 8번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마우스 모양이 되어 있고 핫스팟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라이브 워크시트에 있는 기능이 아닌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TJ 장선생이 사는 곳을 모두 고르시오. 자, 모두 고르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마우스를 여기 딱 갖다 대면 체크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요거 클릭해서 자, 기능 활성화한 다음에 박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예, 살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몇 군데 만들어주면 되겠죠. 혹은 제가 서울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요 지역 이렇게 해주면 되고.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지만 이쪽에도 살고 있을 수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제주도도 한번 해볼까요? 제주도. 예, 제주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점수를 배점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점수를 몇 점을 줄 건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는 선택을 안 했을 때 받는 점수를 이런 식으로 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점수, 누르지 않았을 때 점수를 각각 부여할 수 있고요. 자, 누르지 않았을 때 점수도 역시 이렇게 점수를 안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점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예, 눌렀을 때 점수를 예, 정답이니까 10점을 제가 이렇게 준 걸로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눌렀을 때 점수를 배점을 안 해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배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눌렀을 때 0점. 자, 여기는 제가 누르지 않았을 때 점수를 5점을 한번 배점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르지 않았을 때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제주도 역시 누르지 않았을 때 2점. 네,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Math라고 되는 수학 선생님들 쓰시면 좋을 것 같은 뭐 분수 표시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사이트가 좋은 점이요. 이게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는 일단 업로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편집도, 텍스트 편집도 불가능했는데, 여기 보시면 텍스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딧 텍스트 들어가서 모두 골라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업로드한 학습지 중에 뭐 오타가 있다든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때 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그래서 되게 좀 편리한데, 여기 보이는, 네, 요 부분, 예, 요 부분을 컬러 블럭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고르시오라는 말이 좀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쭉, 예, 요 부분을 이렇게 가릴 수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다른 예, 텍스트를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마치 이 워크시트가 처음부터 이런 워크시트였던 것처럼 감쪽같이 편집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미리 보게 하려면 자, 뷰에 가서 프리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성금왕 인터넷 뱅킹 시험왕은 네, 마킹이죠. 뭐 블라블라블라 쓰면 되겠고요. 자, 연결할 때는 생각왕은 띵킹. 자, 한번 틀려볼게요. 걷기왕은 쿠킹이라고 한번 해보고 요리왕 워킹. 자, 담배왕은 T에다 표시하고요. 로봇왕은 윙 치킨. 자, 그 다음에 옳은 것. 예, 요거 옳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 자, 요거는 갖다 대면 바뀌죠. 예, 요 부분에 살고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요 부분도 살고 있을 것 같다. 예, 두 가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check my answers 누르게 되면 자, 쭉쭉쭉 예, 내려가면서 제출이 되고요. 맨 위로 올려보면 점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는 예, 문제는 예, 이렇게 초록색으로 답과 함께 표시가 되어 있고요. 틀린 부분은 예, 빨간색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기도 하지요. 갖다 대면 다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다 알려주죠. 네, 정답 확인을 해보면 예, 눌렀을 때가 맞고 이렇게 맞췄다라고 지금 파란 박스 보이고 있고요. 역시 이건 안 누르는 게 맞고 안 눌렀으니까 잘 맞췄다고 파란 박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 화면 위에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글씨를 쓰거나 예,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제공이 되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다 체크를 하고 혹시 맨 마지막에 선생님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본인이 자유롭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이렇게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고 글씨를 써서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학습지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로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저장됐고요. 그냥 X 버튼 눌러서 나가면 됩니다. 자, 나가니까 이렇게 만든 문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Create an Assignment가 있죠. 예, 과제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요거 눌러서 보시면 예, 학생들 이름을 나중에 입력해서 제출하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 구글 클래스룸 쓰시면 요거 체크해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쓰기 때문에 예, 학생들 이름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잘 설정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체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제출한 다음에 자기의 점수만 체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점수와 자신의 정답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는 자신의 점수 그리고 자기의 제출한 답안 그리고 정답까지 같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점수를 봤는데 자기의 답안을 봤는데 틀린 부분이 빨갛게 표시가 되니까 다시 한번 제출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겠죠.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좀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reate Assignment 눌러서 예, 완료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이는 URL을 바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학생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보내주신 링크를 타고 들어왔더니 학생들 화면에 이렇게 첫 화면이 떴어요. 자, 이름을 입력해야 되겠죠. 예, 정선생 Start 누르면 자, 바로 이제 워크시트 프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이런 도구를 쓸 수가 있는데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인터넷 뱅킹 이렇게 입력을 다 했다고 치고요. 자, 쭉쭉쭉쭉 한 다음에 네, 뭐 하나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이 정도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하고 자, I'm done 누르니까 네, 빈칸이 있는데 괜찮겠느냐? 네, 괜찮다. 네, 올라가면은 네, 16.67%라고 점수가 나왔고요. 네, 맞는 부분은 초록색 박스가 표시가 되지만 틀린 부분은 빨간색 박스로만 표시가 되고 답이 지금 뜨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링크를 들어가서 예, 재도전 하고 싶은 예, 생각이 또 들지요. 그러면 또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아까 틀린 부분을 기억해 놨다가 아 그게 답이 아니었으니 이번에 이게 답인가? 이런 식으로 예, 하면 또 여러 번 제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이제 답이 제출된 것처럼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화면에서 그 워크시트를 클릭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지금 제출한 학생의 이름과 점수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고요. 언제 제출했는지도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퍼센트를 누르면은 그 학생의 답안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뭘 틀렸는지 또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프린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요, 라이브 워크시트보다 조금 정돈되어 있는 느낌, 깔끔한 느낌이고요. 지금 기능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라이브 워크시트처럼 이미지 삽입, 그다음 유튜브 링크 삽입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워크시트를 공유하는 기능, 워크북 기능이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이트를 계속 한번 주목해 보시다가 나중에 라이브 워크시트가 유료로 전환되면 teachermade.com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